여섯 대결 시작됐습니다. 박수호 선수 장민철 선수의 경기예요. 사도 그래서... 추가건 완성됐고 추가 어? 관문까지. 근데 저걸 약간 늦게 누른 것 같거든요. 이거 3사도에 좀 혼나겠습니다. 네. 이거 여왕과 함께 저글링이 이걸 네 쌍용 이동을 빠지게 만들어야죠. 빠지게 사도에 저글링이 혼나는 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추가 저글링도 네. 나오니까 여기서 일벌레 막 한 다섯 여섯 개 잡히면서 경기까지 내주면 정말 혼날 겁니다. 네. 한희석 선수가 보고 있거든요. 저글링도 근데 꽤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듀스도 느꼈어요. 안에 무슨 포착촉 소리 이렇게 많이 지었어. 공격 안 오겠네. 그래서 지금 테크 다 올리고 경력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군을 확보하면서 트리플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장미 선수가 네.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불사조 때문에 대군주가 좀 분산 배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 네, 정막이 좀 아쉽습니다. 네. 감염 구덩이도 체크했고 이거 그나마 여기서 불사조를 조금이나 이건 좋네요. 야 이거 진짜 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진짜 과감한 수인 건데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렇죠. 불사조도 아웃이거나 불사조 한 두 개 정도 흘릴 수도 있고요. 네. 불사조 잘만 잡아도 이제 군단 숙주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쿨 빠졌고 여기 폭풍도 있거든요. 근데 프레데스 지상경 뭔가 좀 어정쩡하게 온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서 아웃시도 깨지면 근데 폭풍이 최고긴 하네요. 9시도 지켰어요. 여기 장민철 선수가 굳이 싸울 필요가 살짝 없기는 한데 네, 본체가 좀 위로 왔고 여기서 지금 버티기만 한다면 상대 본진 쪽에 궁광이 광전사 7개 딱 생산하는 순간 박수 순간 할 게 없어지거든요. 네. 군락도 아니고 아직 그리고 방금은 이제 시총이 광전사와 이제 적당히 교환이 잘 됐거든요. 이거 지금 이 광전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점막과 이제 대군주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숨긴 상태로 광전사를 찍었어도 되는 건데 굴락이 깨져요? 이거 깨면 프로토스도 여유 생기죠? 깨져요 지켜졌어요. 근데 추가 소환은 개인적으로 비추션이긴 한데 네. 식충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걸로 박수호 선수가 네. 10 손해봤으면 5 정도 손해본 걸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비속으로 나왔어요. 10번 손해봤으면 5번 얘기하겠다. 전문용어 나온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스포츠 정말 전문용어 나온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마 그랬겠어요. 깨면서 만약 9시를 지키면 장민철도 따라가는 거죠. 와, 그래서 속도 싸움? 근데 오히려 적어 거두네요. 이러면 프로토스 입력 살렸을 때 오히려 괜찮죠. 이거 근데 그래서 뺀 다음에 살려가기 전에 잡아먹으면 몰라요. 식충굴 딱 돌거든요. 네. 이거 술래잡기 해버리면 이것도 뭐야? 아니 45킬요? 이게 와 이거 대박인데. 김대혁도 이 정도 한 번에 안 잡혔거든요. 장민철이. 와 이거 대박.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네, 이 모엽이 일 민철. 와. 와 이런 희대의 명장면이 역사의 한 페이지. 이거 충쿨 썼으면 히드라 살짝 빠져야 돼요. 히드라 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야 이 경기 통큰 한 판인데요. 네, 그렇죠. 소롱 내주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이 정도까지. 장민철도 탐사는 그래도 36개 남아서 광전사 찍을 자원 수급은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히드라 잡힌 거 좀 많이 아픈데요. 연결체 있으니까 탐사를 찍어 복구가 되는 거라. 네 이거 아래 채워야 되는데. 근데 직충으로 얼마나 잡을 수 있냐? 박수 쳤는데요. 야 이거 아니. 지지. 네. PP. 와 PP로 나다. 네, 김대. 나야나. 나야나. 여러분 화면 돌아가기도 전에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감질만 나게 누구인지 알쏭달쏭하게 하지 않겠다. 예. 나와의 싸움이 긴장되는 것보다. 김대엽 선수의 스타일을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선수니까 한번 시원하게 배를 불리는 것도 네. 괜찮은 판단인 거죠. 전진우관 가나요? 예, 나와요. 나와서 여기다 지어요, 수정탑. 그럼 이제 6사도까지 찍는 경우가 많은데 찍는다. 근데 장민철 입구 쪽에 수정탑 완성시켰나요? 이걸? 심리전. 이거 의식할 수 있겠네요. 이거 완성시킨 게 관문 지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체크한 것 같거든요. 투사도는 달렸는데 가는 것도 봤는데 투관문이 계속 쉬었어요. 장민철 선수의 그 정말 이 한 방이 김대엽 선수를 꽂히게 되면 네, 이것도 심리전. 이거 진짜 이거 이연자 막히면 상대 우유관 늘려도 나는 불사조 싸움 못 걸거든요. 초원으로 네. 넘어가게 될 거라서 어떻게든 이연자가 탐수성을 많이 잡아주면서 이유관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갑니다. 장민철 가요. 의심하고 있어요. 먼저 놓치면 장민철이 그렇지. 김대엽이야. 형 저
김대엽이에요. 네. 역시 대엽이라고요. 아, 역시 진짜 GS 우승자나도. 네. 김대엽 선수가 장민철을 상대로 와 장민철 선수는 무조건 황혼의 태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전멸이 준비될 때까지 이제 빈틈이 생기는 거죠. 장민철 선수는 이거 한번 점추러 갈 생각인 것 같거든요. 어? 일꾼 확보보다 병력 확보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까지 저거 승부세요 지금. 타이밍 잡고. 그래서 예언자도 하나 더 찍고 의식하면서 입구 쪽에 보호막 충전소 두 개 정도. 아 알겠네요. 아 좋겠네요. 네 이거 돌아가는 거 좀 봤어요. 이러면 예언자 본진 오고 추적자 정면 오겠구나. 아 이거는 오니까 미리 가서 좀 대기하고 있자. 네. 예 지금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출발하는 순간. 네 여기도 오겠네. 딱 하나라서 타이밍 있죠. 그리고 이거 또 이거 예언자로 본진으로 오는 변수도 있고 예언자로 밝히고 언덕으로 아~ 언덕으로 전멸을 보여줘. 언덕으로 전멸. 진짜 언덕 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입구 쪽에 보막 중에서 많겠지. 네, 그럼 예언자는 네. 본진으로 바로 이거였는데. 아, 자 그러면 사도가 그래도... 불멸자 유인했을 때 보막 충전소도 뺐을 때. 아 이 기점별 이거 무조건 언덕이로 갔어야 했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멀리서 돌아왔는데 이리 오니까 또 여기도 갈 데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방황. 불사주가 다 들고 오랜 방황 끝에.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축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겁니다. 그쵸. 상대의 초과 소환을 끊어놓고 나서 초과 소환을 이기는 방법. 어? 이렇게 들어가나요? 오? 어? 이거? 에? 이런 원래 보통 폭포전 이렇게 안 싸우거든요? 네. 연문으로. 어 따로따로? 어? 각기 격파? 어? 어? 연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네. 어? 진정으로 각기 격파 아, 진짜 이거? 되나요? 각기 어? 아 근데 이거 설마 불멸자가 아래, 어 근데 이거 어? 막히는 그림에 막혀야죠 네, 막혀야죠 이거 업 차이도 나요. 그래서 네. 이게 상성에서 불멸자가 아, 상대 추적자를 네. 상대하면서 강전사는 또 집중관리 상대 주는 네, 이런 네. 그림이 아니었으면 거의 불가능했어요. 살짝 달콤한 꿈을 꾸었는데 그렇죠. 장민철 선수는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어떻게든 그 틈을 파고들었고 김대엽 선수는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게 만드는 선수가 된 거니까요. 아 네. 이것도 글쎄요 밀리죠. 지금 네. 병력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안쪽에서 소환까지 이건 그나마... 근데 장민철이 싸워볼만해요. 네. 상성에서 아 근데 집중 와버렸네요. 네. 그나마 불멸자 상대로 다수의 광전사가 활약을 할 뻔했으나 아 이게 진짜 자원력에서 GG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대엽 선수의 상대는요 누가 김대엽을 끌어내리기 위해 나왔나요? 얼수!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집정관 드랍이랑 똑같거든요. 앞마당 융화소 타이밍도 그리고 지금 예언제가 와주는 것도 너무 뻔한 상황이잖아요. 얼 선수가 근데 이거 막 믿고 삼관문 이후에 막 사도도 오지 않을까 해서 바퀴속을 지으면서 안전하게 하는 순간 수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트리플 공사 지금 진행 중에 바퀴속을 지금 완성돼요. 네, 사도를 보여준다면 이제 바퀴를 눌러라 하는 이제 약간 무언의 압박인 건데 거기에 섞게 되면 어윤수 선수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불사조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딱 하나야 변수가 있다면 김대 선수는 이 바뀌었다는 걸 아예 몰라요. 그렇죠. 심지어 생산되는 장면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웬만하면 히링링으로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어? 히트나 나올 타이밍이네 생각하고 있어요 김대요. 이거 여차하면 귀환이라도 해서 자 탐사정 지켜야 됩니다. 이거 불사조를 꽤 많이 찍었고 예언자도 꽤 많이 쓴 상태라 불사조가 왔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바퀴를 한 번에 다 드는 건 안 됩니다. 어차피 못 잡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두 개씩 한두 개씩 들어주면서 잡아주고 불멸자 두 개와 추가 강전사 나왔을 때 트리플을 지킨다면 또 할 만해지는 거죠. 네. 오 근데 탐사자 많이 잡았거든요. 열 개 잡혀요. 네, 불사조도 물론 일벌레를 많이 잡고 온 것은 에너지 없나 맞는데 본데요. 에너지 없나 본데요. 근데 이 와중에 네, 불사조 에너지는 결국 다 소비하게 만들었고 일벌레 다시 보충하고 히드라리스크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잖아요. 히드라가 각개혁화 되지 않도록. 그렇죠. 어윤 선수의 찌르기가 일단 먹혔습니다. 돌진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멸차 생산하고 있죠, 프로토스. 아이고, 불사조. 어, 이거 이러면 저거 떠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네? 별로 없고 에너지 좀 썼으니까 이거 갈만한데요, 이제 슬슬 어윤 선수. 역전. 저구의 로마. 자 웨이브. 네, 한 타이밍 끊기는 했지만 아직도 시간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 근데 저 불사조 기관 탈출하는데 안 타네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쌍용 폭풍. 오 드디어 오 이게 사실 저는 쌍용 폭풍 준비되기 전에 타이밍 잡힐 것 같았는데 진짜 시간 네, 시간 잘 끌어주면서 이제 어, 못 오게 못 오게 김대 선수가 진짜 이제 막을 수 있는 구도까지 자, 끌고 왔는데 이렇게 된 폭풍 갖춰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가 틈을 만들기 위해 병력을 돌려야 되는데 프로토스는 소수의 병력과 저 광자포로 수비가 되니까. 자 그래서 한점 돌파. 양쪽 아래쪽 병력 따돌리고 위쪽 병력 잡아먹자.
허프 아파요? 네, 근데 대응 좋았어요. 방전사를 사실 안 찍어도 됐을 것 같은데 찍었으면 김대엽 한번 갈 건가요? 근데 이거 추가 불멸자가 잡히면 안 돼요. 빈틈 위쪽에서 내려와서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구원부대가 또 내려왔을 때 잔여병이 끊으려고 이들어. 어떤 위쪽은 폭풍으로. 양 선수 모두 양쪽을 모두 컨트롤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렇죠. 지금 김대엽 선수가 방전사를 찍었으면 한번 갈 겁니다. 히링링 조합을 상대로 프로토스도 고위기사 10방에 조합이 갇힌 상태로 200이다. 싸움에서 절대 안 진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불사조 6기 어디 있죠? 어, 이게 생각보다 인구수 많이 잡아먹거든요? 지금 프로토스 인구수가 160이었는데 불사조 6기가 그대로 빠져있는 상태로 싸운다고 하면 프로토스의 병력은 생각보다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무리군 좀 왔었다 해야죠. 자, 뭐 데미지는 잘 안 들어가겠지만 따라와서 폭풍 뿌리고 그거라도 해야죠. 공일업 이전에 눌러놓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업그레이드를 눌러놔서 이걸 위해 빼놨던 불사조가 네. 불사조가 뭔가 공일업도 되거든요? 무리군자한테 약한 애들인데 아 뭔가 뭐 공업구역이 좀 세 보입니다. 무리군도 다 잡아냈고요. 역시 공 2업이 이제 되면 더 쉽게 싸울 수 있죠. 와 역시 야 단단해요 김대영. 방패의 김대영. 8카스든 10카스든 멀티를 더 가져가든 무관을 3개 4개 늘리지. 아! 보통 관문 8개에서 멈추거든요. 아, 근데 김대영부터 근데... 늘렸어요. 네. 그래서 관문 유닛으로 몰아붙일 생각 있습니다. 인구수 빈거 관문 유닛으로 쫙 채우면서 그대로 또 공격할 욕심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어윤수의 탄압기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쵸. 이제 지상군이 뭔가 보여줘야죠. 방금 싸움은 김대영 선수가 진짜 못했는데 기회 왔어요. 추가 명중 좀 늦게 찍어요. 기회 왔어요. 어윤수 선수가 약간 넓게 파고드는 구도로 잘 싸웠고요. 남아있는 타락기 무리군체 바꿔주면서 이번에 한 번이 중앙 확장 공략해볼 수 있는 기회 왔습니다. 부합은 적응이 좋습니다. 이거 가시지옥 아니니까 전멸 추적자로 앞전멸하면서 끊겠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거 알면 히데라랑 강도수 무리군자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 무리군자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병력 먼저 치료했는데요. 지금 저울링이 문 열려고 지금 앞에 있거든요. 그래도 여왕이 야, 위쪽에서 바리케이트 해주고 히드라가 아래쪽에서 딜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맞아주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일단 무리군주 전멸을 좀 아프긴 해요. 그럼 저글링이 입구 열고 난입해야죠. 네, 그렇죠. 추가 병력 그거 못하면 무리군주를 다 잃게 된 게 진짜 뼈 아픕니다. 열긴 열었는데 앞마당에 있는 저글링도 컨트롤 해줘야죠.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대비하려면 사실 김대형 선수가 진작에 연결체 4채 타이밍에 암흑성소 좀 준비해서 암흑기사로 수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러지 못한 그 빈틈이 있어요. 서로가 상대의 자원 다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의외로 아직 김대형 선수의 광물이 많다라는 거 이해됩니다. 근데 어느새 맹독충 더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냥 몰아붙이는 거는 광전사 계속 쏟아져요. 프로토스의 병력 생각보다 엄청 나올 겁니다. 근데 맹독충이 또 잘 들어가네요. 6개밖에 없는데 광전사를 녹였어요. 네. 자 그래서 거리 이용해서 김대형 선수 귀에서 차원 한번 그걸 돌려야죠. 드리블하고 있어요. 네. 비둘기 광전사 도이치! 아, 근데 집중관이 누가요? 집중관이 지금 탄 버렸죠? 무리군주 합류되는데 추적자도 없습니다. 광전사만으로 무리군주 못 잡죠? 이러면 광전사, 그럼 광전사 돌려야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늘의 왕이 돼버렸습니다. 무리군주가? 네. 야, 이거 진짜 살모사에 감염총 섞이면 초대박인데. 진짜 어윤수 선수도 한 캐릭터예요. 네. 정말 전투 종족의 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그는 물량으로 그냥 들이받는 종족이야라는 걸. 그렇죠. 프로토스 이후수 진짜 한 20킬 거예요? 이거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글링이 광자포에 어그로 끌리면 프로토스 이후수가 네? 생각보다 안 줄 거예요. 와 네. 이게 녹아버리는데요? 안 줄 거예요. 이게 네, 조합에 무너지네요. 조합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서 네. 이야 진짜 이건 하늘에 떠있는 요새입니다.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방금 싸우면서 어윤수가 이기려면 진균 두세 번 들어가고 그 안에 기생폭탄 두 번 묻혀놨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세미싸움 똑같이 네. 녹아서 더 고자원을 썼었던 김대엽이 GG! 아~ 누가 나왔을까요? 김대엽을 잡기 위해서 백동준 나왔네요. 백동준과 김대엽 선수 지금 어? 이거 설마 이거 차관도로 한번 뚫을 생각인가요? 백동준 선수? 수정탑이 그냥 나중에 길게 보기 위해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미리 지어둔 거면 광물 뒤쪽이나 이렇게 안전하게 지을 텐데 갈만한데요? 앞쪽에 지은 건 이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추적자끼리만 교환해야지 불사조는 지키면서 막아야 됩니다. 보호막춤 연수도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위험하거든요. 수호 방패도 없어요. 네. 네. 1.4를 불사조가 여기 와서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불사조가 없어요. 불사조가 들어만줘도 이득이거든요. 두 개. 근데 보호막춤 연수가 제대로 활약했죠? 들기만 하면 되는데 들었고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네. 이게 완성 직전에 1.4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시가 됐죠. 김대엽이 여기서 올킬하면 내일 백불 나눔 팀은 못해도 세트 득실을 맞춰야 돼요. 내주면 안 됩니다. 네. 한두 명의 선수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 김대엽 선수가 온라인에서 약하다는 이미지가 진짜 많았는데 네. 오늘 그거 모두 다 바꿔버리는데요? 네.
탐색 던지면서 어찌어찌 불을 꺼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병력이 비슷하게 교환이 되면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총 4호관으로 불사두만 찍겠다라는 건데 그거마저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체제인 거죠. 그렇죠. 인구수 200대까지 불사조를 모아주면 어차피 동수인데 김대협이 막 그 전에 올 거예요. 네. 이제 또 불사조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필요한 건 또 모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언제 또 눈치를 보느냐. 똘똘 뭉쳐서 누가 먼저 때리느냐. 21대 18, 21대 18 뭉치느냐. 누가 뭉치느냐. 네. 김대협도 뭉쳤어요. 소화를 없어요. 사도도 막 들어가서 상당히 흥미를 모션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감함이 이제 백동 선수에게도 원래 필요했던 건데 앞마당에 사도가 선수를 잡고 어떻게든 이거 우주검은 다 돌려주면서 따라갈 텐데 지금 그런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드디어 김대협 선수 에이스 역할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 김대협이 지금까지 다승 순위에서도 네. 2승 4패로 좀 하위권이었거든요. 최진재 이에마산 빨간색 TYTY 10경기 연속 승리. 야, 불사주가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바이킹이 프로토스가 놓치면 킬수를 꽤 올릴 수 있어요. 네, 오. 꽤나 많이. 6킬도 잡을 수 있죠. 네. 5킬만 하고 4도 이득이고 야. 이게 다 죽는다 했을 때 막 8, 9킬 하면 그래도 이득인 건데 5킬하고 하나라도 살릴 수 있다면? 네. 만약 다 잡히면 좀 애매하긴 해요, 느낌이. 여기. 사실 정말 지금 당장의 전순이 의미가 그 바이킹이 크게 활력이 도움이 안 됐거든요. 이러면 전태형 선수가 많이 따라왔네요. 그렇죠. 땅 하나 뭐 가보려고 한다면 이제 벙커 옆에 사령부가 있다 보니까 건설 로봇이 한 번에 못 붙는다는 점은 네. 수리는 못 한다는 건데 근데 그 점을 노린다고 해도 그렇게 병력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들어가요. 야 이런 외줄타기. 컨트롤. 관문 유닛은 안 들어간 상태로 불사조와 예언자만으로 이득 거둔 건 진짜 좋았죠. 네. 뚫을 확률이 지금 한 50%밖에 반반밖에 안 되는데 80%로 확 올라가요. 와 이건 갇혔어요. 딱 한번 다 왔어요. 다 왔을 때 불사조가 다 잡히면 좀 애매하긴 해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딱 10초 전투 방패 대놨다 한번 지금 여기서 10초만 시간 끌면 네. 그 전에 불사조와 지뢰가 상대방에 이번에 일단 전투 방패 됐어요. 그러니까 역장을 치는 게 좋습니다. 네, 타고 좀 방사가요. 대작업. 이래서 밥까마귀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양이 역장은 많아서. 좋아, 그래도 많아서. 역장은 좋아요. 자 이번 차 밀어버리나요? 양이 많은데 이거 지소해야겠는데요, 사이먼 이동? 아 근데 대장갑이 진짜 엄청나게 역할을 했네요. 이건 대놓고 들어가서. 아 이게 대장갑이 아니었으면. 와 지지. TYTY이고 누가 나올까? 테란이거든요. 아이디 지금은 온라이브 한혜석이네요. 현장 선수가. 와. 그래도 여기서는 컨싸움? 한이소. 좋아요. 당연히 트리플일 거야 해서 지게로봇을 떨구고 자원 수급에 힘을 준다면 타이밍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주공항에서 반응도 부착되자마자 한이소 선수가 뭘 눌러주느냐입니다. 물론 트리플을 짓기는 할 거예요. 의료선 승부수입니다. 막으면서 하나 돌아간 걸로 트리플 견제해주면 구칙입니다. 스캔으로 못 찾았어요? 감시탑을 벗어서 자 사이클론이 길을 밝혀주고 이거 근데 앞마당에 누가 먼저 자리? 그만 돼요. 돌아가. 미안해 돌아가. 여기 하나 내리면 또 손해. 자 이거 한희서 선수 계속 급해집니다. 방금에트에서도 먼저 맞았어. 첫대요. 끌려가요. 돈바. 이거 작전 실패.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역전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이제 불리함이라서. 이제 한일서 선수가 테테전 투교의 이제 장기전 구도에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평소에 연습해본 적이 잘하거든요. 이것까지는 잘 막았고요. 최대한 무리 안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스카이테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해병을 좀 펴서 인구수 차이도 꽤 나거든요. 그럼 6시 병력이 좀 시선도 끌고 시간도 끌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 공격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전태양 선수 그냥 병력 돌려버렸죠. 네, 전태양. 야, 아니 진짜. 이거. 아니 한희서 선수를 많이 보내서 뭔가 좀 성과가 네. 1이라면 전태양 선수를 조금 보내서 1을 만들어. 아니 1이 아니라 이거 3, 4죠. 반응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요. 이건 진짜 해병을 내주면서 스카이테란을 찍어도 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밥값까지 터지고요. 본진장학까지 떠나. 네. 그래서 한희서 선수는 체제를 바꿀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갔어야 했는데. 네, 병력이 일부 빠져나가자마자 네. 전태영 선수는 느꼈어요. 이거 지금 상대 무리한 거다. 그렇죠. 해병을 던지면서 보급 병력을 잘 갖추고 있고요. 네. 최소하게 좀 만들어줬습니다만 다시 찍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확장 한번 완전히 이제 타이밍 이제 늦춘 건 좋죠. 이거까지. 네.
어,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어, 이거까지 깨면 좀 손님선이 좋아지죠? 그렇죠. 이 상무 깨고 그 공중전이 또 따라잡은 상태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여기 살았어요? 이거 내려서 여기까지 깨면 업그레이드도 안 되거든요? 물론 이걸 다 했어도 아직 그래도 전태호 선수가 좋은 것 맞는데, 근데 이거 이런 움직임 두세 번 더 보여주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와중에 멀티까지 만약 캐시를 깬다면 한희석 선수가 순간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갈 길이 더 먼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희석 선수의 해병은 계속 지켜요. 그러니까 한희석 선수는 여기서 이득을 보고 또 병역을 더 찍어도 계속해서 구석기 시대라면, 이미 전장 선수는 이제 신석기에다가 청동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도 그 건설로 붙기 전에 냉성 요새 됐어요. 아, 듣기 전에. 냉성 요새 업그레이드까지 뒤잡혀요. 점수까지 나오고 대장간 미사일 맞추면 해방선도 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싸우는 포지션도 좋아요. 네, 제공권 내줬습니다. 대방사 스플래시 다 들어갔죠. 그렇죠. 네. 거기다 점수 순양아. 최종 보스 등장. 여기서 힘이 빠졌네요. 지지. 황규석 선수예요. 나왔습니다. 근데 위기인 게 상대는 병력이 모이고 다른 병력이 따로 있어요. 분산 배치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언덕 끼고 자 지뢰 맞으면 이럴 때 막 뒤에 사신이 와서 막 넉백을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미 떠났죠. 정찰 용도로만 돌아다니고 있네요. 컨트롤만으로 이걸 또 만회할 수 있을지이긴 합니다. 황규석 선수의 저 목품을 고정은 원래 데미지가 14초 동안 400인데 자기장 가속기 되면 800으로 두 배 늘어나는 겁니다. 아우. 이게 그 업그레이드가 돼서 무조건 9시 견제해야 돼. 이거 만약 실패하면 황규석이 이러면서 셋이 언덕 쪽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근데 이 병력이 너무 오래 고립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구원부대가 빨리 오거나 아니면 이쪽에 상대가 집중하고 있을 때 오히려 앞마당을 같이 치면서 방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제 옥저버가 잡아준 게 해병의 방패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게 전태양이다라는 걸 잡아준 거죠. 해병 숫자 그 차이 싸움에서 순간적으로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이 자리를 너무 오래 고수하다가 구원부대가 오기 전에 포인트 싸움에서 황규석 선수가 많이 유리해질 수 있었는데 네. 이 한 방으로 바이킹 잡히면 역전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아래쪽에 병력 올라와요. 네. 상대 빠진 그 빈틈을 일단 타이밍 좋게 잘 잡은 거죠. 네. 기회인데요. 황규석 기회인데요. 네. 전차 최대 깊숙이 와서 풍광 확장 때리는 위치 잡으면 좋아요. 기회 좋은데요. 그렇죠. 잡을 끊어냈습니다. 아직 행성 요새도 아니고 9시에 가도 저거 행성 요새에서도 막히거든요. 네. 전태양 선수의 병력이 딱 빠지자마자라서 이거 데미지는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기 때 잡았어요. 여기 내렸어요. 근데 이게 좀 아프기는 해요. 이것까지 버텨야 할 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전차 못 태우나요? 이거 공성 모드를 두 기가 모두 하고 있었으면 피해가 훨씬 줄었을 텐데. 근데 이걸로 이제 전태양 선수는 시선을 잘 돌린 겁니다. 네, 세신은 안 들어가는 게 낫죠? 전차랑 행성 요새가 있는 거라서. 전차가 있거든요. 대신 해병을 이병력 빨리 또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거 받기 때문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태영 지금 해병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황규석 선수가 스캔 한번 쭉 뿌려보면서 바이킹 숫자 비슷하겠다 한번 싸워볼 만하긴 했는데. 네. 근데 들어가나요? 근데 그냥 싸우면 업은 전태영 들어가 볼 만하긴 한 게 전차가 해병이 있는 쪽이 황규석 선수라. 그럼 바이킹 어떻게든 그냥 비비고 바이킹은 전차 자리 잡아야죠. 전차가 그리고 중앙 지역 쪽 풍광 가무지대는 행성 요새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바이킹은 어차피 공중 제공도 싸움은 결국 밀 건데 황규석 네 바이킹 모이기 전에 전차를 빨리 민다며 바이킹 싸움도 결국 이겼어요. 공중으로 체제를 빨리 바꿀 생각으로 업그레이드도 미리 준비한 거지만 이거 그 빈틈을 황규석 선수 잡게 되다 보니 이게 지금 제공권 싸움을 걸 이유가 없게 됐어요. 네. 스카이테란으로 넘어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자원인데 셋이랑 풍광이 말라버려서 그렇죠. 그걸 못 가져가고 있어서 황규석 기회 잡았는데요. 천천히 여전히 많고 네, 인구수 격차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바이킹도 다 모으면 이겨요. 그렇죠. 그냥 장업주 두 개 말리게 하고 특히나 이 맵은 순간적인 폭탄 드랍이 안 되는 맵인데 지지! 와 우리 전태영 선수가 지금 여기서 연승이 깨졌습니다. 네. 황규석 선수가 김대엽 선수 물론 잘했습니다. 황규석 선수가 전태영을 잡아내면서 승리 따냈고 4대3이 됐고요.